사람이 지긋지긋해요. 맞아요. 사람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 언니가 분명히 구설이 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표현이 이렇게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어디로 쫓겨나는 거야? 안정했어요. 그 소리는 어디로 쫓겨났다는 소리는 너 딴 데로 딴 부서로 발령받아라 그 소리야. 다른 부서로 너 가라. 어떻게 보면은 뉘앙스를 분명히 비쳤을 거예요. 어? 아니에요? 다른 업무를 받으라고 했다. 그러니까는 다른 부서로 가라. 어? 그 소리라고. 왜 그러는 줄 알아? 언니가 유두리가 없어요. 유두리가 없다라는 소리는 분명히 회사 측에서 이거를 좀 무마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해서 회사에서 충돌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이동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올해 운에 분명히 작년 가을부터 내가 이동수가 없어요. 내가 운에 내 사주 운에 내 시기에 분명히 이동수가 없다고. 나는 승진해서 올라가야 되는 시기라고 지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분명히 나를 밟고 올라간 격이라고. 그리고 나는 처졌다고.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나는 지금 머리가 복잡하다고. 짜증이 난다고. 지금. 어? 누가 나를 건들면 폭발해버리고 싶다고. 그런 식이라고. 그래서 회사도 가기 싫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감옥살에 끌려가는 기분이야. 어? 감옥살에. 그런 시기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근데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시면 안 돼요. 나오신다 하면 지금 나오신다 하면 내가 조금 약간의 답답한 수전이 들어오고 또 하나만 물어보면 배하고 연관이 있어요. 배요? 예. 어떤 배라는 소리는 비행기가 아니라 해상배요? 배. 배에 언니가 무슨 일을 해? 무역 쪽 일을 해서 그러니까 무역이면 뭐 배로 들어와요. 배로 나가고. 오. 대부분 비행기도 많긴 한데 난 비행기인 줄 알았는데 순간에 배를 비춰줘. 아, 컨테이너들은 다 배로 들어오니까. 아, 그쪽에 있는데 나는 저기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냐면 목포. 목포. 목포항. 거기가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그쪽에가 이제 아래쪽이 이제 활성화됐잖아요. 그래서 목표로 보여줬는데 부서에서 바로 옆 부서로 가는 건가요? 부서가 통합이 됐어요, 저희가. 저랑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회사가 회사에서 이제 임원이 자기 그 업체들 갖고 나가면서 임원이 줄어가지고 직원들도 같이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팀 정도가 이제 나가버렸으니까는 그 통관팀이 이제 합쳐져서 제가 있던 팀이 이제 옆팀으로 이제 합쳐졌어요. 아, 그러니까 옆으로 가는 게 맞네. 네, 바로 그냥. 옆으로 가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빠르겠다. 내가 고아가 됐어요. 약간 그런 식이. 고아가 됐어. 고아가 되다 보니까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졌어.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지다 보니까 나는 지금 외톨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떻게 눈칫밥으로 내가 잘릴지 안 잘릴지가 지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지금. 근데 오래 잘못하다가 내가 문서를 이루는 수전이야. 문서를 이루는 수전이라고.
내가 발음이 좀안 좋은데 없어지는 수전이라고 문서가. 그러면 내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지금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형국이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악착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낯설대요. 너무 낯설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마음을 못 잡고 있어요. 마음을 못 잡고 있는데 언니는 올해 무슨 소리를 듣던 무슨 일을 하던 올해는 분명히 그 자리를 지켜야지만이 내년이 있고 내후년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죠? 지금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뭐라고 해도 그냥 올해는 나 죽었어요 하고선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올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왜 지키냐면 그래도 안 그래도 되는 걸왜저 보살님은 저렇게 말을 할까 그러는데 올해 언니가 운이 올해 운이 그다지 좋은 운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없는 문서에 언니는 지금 이동을 했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문서에 이동수가 있는 해에 언니가 이동을 했으면은 그 자리는 편안해. 편안한데 없는 문서에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언니 자리는 의자가 가시방석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러면 언니는 사람들하고도 분명히 트러블이 생길 거라는 거야. 왜 트러블이 생기냐면 이 고지식한 면에 이 사람들 대화에 언니는 분명히 벨이 꼬일 거라는 거지. 그게 왜 벨이 꼬이냐? 그게 또 하나만 물어보면 그 공간에 그 회사 공간에 수리를 했죠. 네, 뭐를 다 엎었는지 아니면 뭐를 세웠는지 분명히 수리. 예. 네. 건물 자체요. 그쵸. 수리를 하면서 그쵸 했죠. 그러면서 거기에가 지금 시끄러워요. 그 시끄럽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 이 속에서 시끄럽다고. 시끄러우면서 서로 간에 할퀴고 뜯고, 내 실속 챙기고, 가서 이간질 시키고, 그러기 바쁜 시기가 들어왔다고, 약간의. 근데 항상 저, 그러니까 너무 그런,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막 이상, 고사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거랑, 그런 거.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거를 이제 계속 겪다가, 얼마 전에 제가 그만 뒀거든요, 결국은. 왜 그만뒀어? 제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그런 뭐, 돈이라도 많이 주면은 그냥 다니려고 했는데, 뭐, 연봉도 그렇게 회사가 분사되고 나니까는 또 연봉도 그렇게 막 올려줄 수가 없는 회사도 입장이고, 막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이유들 때문에 그만 듣거든요. 왜냐면 올해 분명히 없는 문서에 언니가 움직여지면은 내가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잖아. 근데 벌써 옮겼다며. 옮긴 건 아니고, 네, 그만 듣고. 그러니까 그만뒀다며. 그만뒀으면 이게 결론은 답답한 마음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그치? 근데, 언니가 다시 무역 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언니는 다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는데 왜이 말을 하냐면 올해 내년을 봐야 돼요. 올해 가을부터 내년을 봐야 된다고. 이게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뭐 경력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은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도 약간 슬럼프처럼 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그래서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막 엄청 고민일 때, 근데 너무 이제 늦게 잡히니까는
어쩔 수 없이 뭐 일도 있었고 하면서 회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지나온 거니까. 근데 언니가 안할이 업종을 다시 안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다가도 언니는 분명히 얼마 지나면 또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업종을 똑같은 업종이 또 들어가 있다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언니는 다시 다른 업종을 찾아본다고 한들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내가 빨리 일머리를 배우는 거는 그거기 때문에 분명히 들어갈 일이 뚜렷하게 있고, 그러면 내가 아까 전에 목포항을 보였다고 했잖아요. 언니가 지역을 옮겨서 갈 생각도 하고 있는 거야? 지역을 옮길 생각은 아직은 못 해보고 있어요. 지역을 옮겨볼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는 지역을 조금 옮겨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멀리요? 서울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서울에 있어요. 하던 데는 어디예요? 직장이요? 강남. 강남에. 조금 지역을 바꿔서 할것 같아. 지역을 조금 바꿔서 할것 같고, 올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는 조금 움직여지는데, 활성화되게끔 움직여져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미 답답한 시기는 들어와 있어. 그치? 답답한 시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7월달, 8월달 그 고비만 잘 넘기고 나면 또다시 똑같은 일, 그 종사하는 쪽에 내가 봤을 때는 들어가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 올해는 언니는 이래나 저래나 답답해요. 답답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들어간다고 해도 내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분명히 또내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릴 일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있었더라면, 나 죽었어요라고만 잘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구설이 너무 시끄럽고, 그래서 언니 성향에 아마 못 버텼을 거라는 거지. 그러면 올해만 잘 고비를 넘기세요. 넘기고 나면 괜찮아요. 내년부터는요. 내년에는 또다시 직장은 가 보여요. 근데 이쪽에가 그렇게 월급이 세지는 않대요. 세지는 않대요. 그리고 일만 바쁘고 세지는 않다는 거야.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드세. 그래서 아마 언니 성향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맞춰가서 사냐고. 그쵸?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또 답답한 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님이 있으면 해도 돼요. 님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그거를, 결혼을 해도 너무 되냐, 안 답답해. 해도 되냐는 점사는 나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아니냐면, 내 짝이 있어서 내 배필이 정말 옆에서 보듬어 줄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가라고 해요. 근데 내 짝이 나를 보듬어 줄수 없는 사람이라면 조금 다른 님을 찾아봐요라고 조언은 해줄 수 있지. 그런 사람인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있어요? 몇 살이에요? 84년생이요. 말을 하라고. 84년생. 생일이요? 음력 1월 13일이요. 정은 많아요. 정은 많아요. 정은 많은데 언니가 맞춰서 살수 있을까? 어떤 걸 맞춰야 돼요? 정은 많아. 정은 맞는데, 안보다 바깥을 많이, 좋아해요. 안보다.
아내보다 바깥을 많이 좋아해. 그러면 붙임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많이 좋아한다고. 그리고 이 사람도 이런 무역 쪽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좋고, 그리고 가리키는 일을 하면 더 좋고. 뭐예요? 인테리어를 인테리어 시공. 시공.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바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구속받는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아. 그 대신에 언니가 이분하고 살려면 많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